앞서 말씀하신 삼중고 네.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작년에 정말 금리를 급하게 많이 올렸어요. 아, 엄청나게 올렸죠. 이제 시장에 좀 반영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경제가 바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길게는 3년까지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최근 2022년에 금리 인상의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저희는 22년 4분기부터 23년 1분기까지 금리 인상의 충격파장이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밑에 그림 보시면은 경기선행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주요국들이 전부 다 수축 국면으로 돌아왔습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 기준으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있고 그리고 전월 대비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사이클이거든요. 여전히 이게 좀 더 이어지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바라봤던 기대했던 경기 상황보다는 좀 더 안 좋은 그림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미 경제 성장률 전망치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23년 올해 글로벌 주요국들의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 미국은 0.3까지 떨어져 있고요. 유로존은 이미 마이너스 0.1, 영국은 마이너스 1, 독일은 마이너스 0.6, 그리고 이탈리아도 이제 마이너스 반전을 앞두고 있고 홍콩이나 뭐 중국은 23년에 좀 더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지만 글로벌 전반적인 환경들이 22년보다 23년이 더 안 좋아지는 매크로 환경들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물가가 낮아졌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일단은 물가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소비가 조금 더 나아질 여지는 있어진다, 높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너무나도 높았던 수준에서 떨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물가 하락이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은 전년 대비 변화율입니다. 항목별로. 오른쪽은 전월 대비 변화율입니다. 예. 전년 대비 변화를 보시면은 12월보다 11월이 툭 떨어진 게 에너지, 의류, 신차, 중고차는 마이너스 반전했고요. 예. 의류 서비스, 교통 서비스. 그리고 전월 대비 변화를 본다 하더라도 에너지하고 중고차는 마이너스 반전을 했고 의료 서비스, 교통 서비스도 마이너스입니다. 뭐 의류는 반등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뭐 큰 폭의 반등은 아니죠. 자, 이 항목들을 잘 눈여겨 보시면은 내 삶이나 내 생활이 힘들어지면은 줄이는 항목들이에요. 네. 차를 바꾸는 걸 주저할 것이고 옷 사는 걸 좀 줄일 수 있고 병원 가는 걸 좀 줄이겠죠. 그런 것들이 물가 하락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워낙 높았던 물가가 떨어졌다는 측면에서 환호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경기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실물 지표들을 보면은 그런 흐름들이 좀 더 뚜렷한데요. 뭐 10월 달에 소매 판매가 잘 나오긴 했지만 11월 달에는 굉장히 안 나왔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은 툭툭툭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은 이미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전년 대비로도 2%대로 떨어지고 있고 설비 가동률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반적인 경기 활력이 약해지는 가운데 제조업이 더 나빠지고 있다,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림이고 요 그림을 보시면 소매 판매는 그래도 괜찮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일정 부분 물가 변수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금액으로 나타나는 경제지표들이 실제보다 좋게 나오는 그림들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꾸로 물가가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물가로 인해서 높아 보였던 경제지표들이 이제 툭툭툭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괜찮았다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좋을 거다,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매크로 환경,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조업이 특히 좀 걱정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 경기 판단할 때 ISM 제조업 지수, 네. 좀 우리가 눈여겨보는 지표인데, 네.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는 이제 처음으로, 이 11월 달에 처음으로 50 밑으로 수축 국면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확장 국면에서 점점점 둔화되는 그림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진짜로 안 좋아지는 그림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 시작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 물류가 제대로 안 도는 것들은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운송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생산, 신규 주문, 수입이 50 밑으로 내려가면서 더 빨리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조업 경기가 바닥이냐 아니면 앞으로 좋아질 거냐
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한 최소한 두세 달 정도는 좀 더 확인하고 대응해야 된다. 두세 달 정도는 좀 더 밑으로 내려갈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ISM 제조업 지수의 예측력이 상당히 좀 좋은 지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데. 네. 사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수출이 3개월 연속 거꾸로 네. 갔어요. 네. 우리처럼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 참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실물 경제 지표 중에 한국 수출 데이터가 가장 빨리 발표됩니다. 그 다음 달 첫 번째 거래일에 발표가 되죠. 그래서 한국 수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글로벌 경기를 좀 가늠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좀 녹아들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그림은 뭐냐면은 지역별 수출 증가율입니다.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는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최근 수출이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 마이너스였고 마이너스 폭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그림은 품목별로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인데 품목별로 보면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게 반도체입니다. 예.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하반기 내내 마이너스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아주 힘들 것 같은데요. 수출도 이제 막 3개월째 마이너스를 보인 것입니다. 이제 바닥인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기 좀 섣부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 흐름을 보면은 플러스 반전하는데 짧게는 10개월 정도가 걸렸고요. 전년 대비 변화율이 바닥을 확인하는 데까지도 마이너스 반전 이후 6개월 정도가 걸려서 이 또한 한 1, 2, 3월 정도까지는 좀 더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바닥을 논하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12월 수출 증가율이 11월보다는 마이너스 폭이 좀 줄긴 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과 반도체 쪽에서 아직까지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측면을 본다면 바닥을 논하기는 좀 쉽지 않다. 좀 더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얘기 쭉 하셨는데 네. 이 제로 코로나 정책 포기라는 게 네. 물론 단기적으로 좀 혼란이 있겠지만 네. 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한테는 좀 그래도 청신호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맞습니다.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폐기됐다라고 해서 곧바로 경기가 좋아지기는 어렵다. 이제부터 막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기대감들을 너무 많이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현실은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좋아지는데 증시는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방향성을 간다 하더라도 주가는 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11월 실물 지표로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중국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5.9였고요. 산업 생산은 2%대. 아마 12월 실물 지표 그리고 1월 실물 지표까지는 좀 불안한 흐름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2023년에 중국 경기가 좀 좋아질 거로 보고는 있지만 지금은 기대감과 현실 간의 괴리를 다시 한번 좁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 주가라는 게 늘 시장을 선반영하긴 하지만 네. 워낙 지금 오랫동안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쵸, 맞습니다. 조금만 뭐 좀 좋은 소재가 있으면 네.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이제 대표적인 뭐 후행 지표라고 하죠. 네. 노동 시장 상황. 미국 노동 시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견조하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위험 요인이 커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3.7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비농업 신규 고용도 20만 명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기업에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건수는 확 꺾여버렸고요. 대규모 감원도 11월 한 달 동안에만 4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감원도 늘어나고 있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괜찮았다라는 그림은 맞지만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좀 어려워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비농업 신규 고용은 기업을 통해서 서베이를 하는 겁니다. 기업에다가 몇 명 고용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서베이를 하는 건데 또 하나 세부 항목 중에 하나는 가계 서베이가 있거든요. 가계, 집집마다 고용을 하고 있습니까? 취업했습니까? 물어보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둘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코로나19 나타난 뚜렷한 현상이기도 한데 가계 서베이는 두 달 연속 줄었습니다. 집집마다 서베이를 돌렸을 때는 저 취업하지 못했어요라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점차 고용 지표들은 전형적인 후행 지표로서 앞으로 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실업률은 좀 위쪽으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좀 튀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시장이 좀 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월 코스피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경기일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자, 이제 뭐 4분기 실적 나오고 또 지난 한 해 실적도 이제 좀 있으면 집계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실적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11월, 12월 달에는 좀 플랫했습니다. 왜냐면은 실적 시즌,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12월 중순부터 또 다시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22년 4분기뿐만 아니라 23년 1분기 전망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4분기만 나빠가 아니라 이 흐름들이 23년 1분기, 23년 연간으로도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업종별로 보면 그동안에는 반도체만 안 좋았어라고 했지만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반도체, 조선, IT가전, IT하드웨어, 철강, 비철, 화장품물이, 운송, 소프트웨어, 호텔 뭐 웬만한 업종들은 다 실적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눈높이가. 특히 2차전지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실적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그리고 주가에 하방 압력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눈높이 과정으로 본다면 좀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그림은 뭐냐면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예. 매출액 대비 돈을 얼마나 버냐라는 그림인데 뭐 코스피 전체로만 놓고 본다면 2011년 이후 평균보다 22년 4분기 영업이익률이 5.6으로 6.1보다 낮고 23년 1분기가 7.0으로 11년 이후 1분기 평균 7.8보다 낮아져서 눈높이가 낮아진 거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기 마련인데 반도체를 빼고 보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간에 있는 그림은 반도체 영업이익률인데요. 반도체 22년 4분기 영업이익률이 8.4, 23년 1분기 6.5, 과거에 보지 못했던 역사상 네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를 빼고 보니까 2022년 4분기 영업이익률이 5.2입니다. 이건 2011년 이후 4분기 영업이익률 평균 4.5보다 높아요. 예. 그리고 2023년 1분기 영업이익률도 7.0입니다. 11년 이후 1분기 평균보다 6.2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로 보면은 반도체 영향으로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반도체를 제외하고 보면은 반도체를 뺀 나머지 업종들의 눈높이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4분기 실적 쇼크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도 실적 전망치, 2023년 1분기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더 레벨 다운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22년 4분기 실적보다도 23년 실적 전망이 얼만큼 떨어질까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미 22년보다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5월 중순, 6월 달만 하더라도 23년 영업이익 전망이 270조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22년 영업이익 전망이 240조 정도였고 근데 지금 둘 다 200조 초반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조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게 더 떨어지게 된다면 22년, 23년, 2년 연속 이익 증가율은 역성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그림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가장 자주 접한 경제 용어 둘 하면 뭐 인플레이션 금리일 네. 텐데 물가가 안정세로 가는 추세는 맞는데 네. 자, 이게 연준이 이제 금리를 좀, 야, 그러면 이제 좀, 이제 내릴 때가 됐지 않나? 뭐 이런 연준이 안심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게 여전히 올해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23년 1분기 중에는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분기, 2분기 중에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가 안 좋다라는 그림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물가 레벨이 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원자재 가격들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WTI, 가솔린, 뭐 곡물 가격 할 것 없이 전년 대비 변화율을 보면 WTI는 뭐 월평균 75달러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 34%. 그리고 옥수수나 소맥, 대두도 12월 평균 가격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두 자릿수대로 가거든요. 예. 그러면은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물가 레벨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 레벨이 빠르게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연준의 스탠스가 금리 인하까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금리 동결까지는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연준이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또 하나 자극할 수 있는 변수 중 하나가 주택경기거든요. 근데 주택물가는 계속적으로 올랐습니다. 아까 그림을 보신다 하더라도 전년대의 변화율이 계속적으로 오르고는 있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저희는 주택물가가 방향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점의 문제지. 예.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판매기대지수, 잠재구매지수 같은 심리지수는 코로나 때보다 낮아지는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 빨간 선을 보시면은
프레디맥이라고 해서 주택 주택 업체에서 전년 대비 주택가격 변화율을 발표하고 있는데 20%에 근접했던 주택가격 변화율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지금 10% 밑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확 꺾였는데요. 이 속도는 금융위기의 버금가는 속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마 1분기 중에 주택물가도 꺾이게 되면은 생각보다 좀 물가 안정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주택 경기가 진짜로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된다면 연준의 스탠스가 좀 더 완화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1분기 중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추는 시그널 저희는 3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중에는 좀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도 뭐 고용 얘기하면서 네.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용, 뭐 주택가격 이게 다 대표적인 후행지표인데 네. 이게 나빠질 조짐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얼마나 나빠질지는 뭐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자 그렇다고 하면 금리 5%는 뭐 지난 12월 말대로 좀 넘어갈까요? 어떨까요?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3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더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변수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좀 매칭을 시켜보면은 전고점 수준까지 돌파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가긴 어렵다. 따라서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1월, 2월 달에 반등을 하게 된다면 좀 담아놓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년물 같은 경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5% 이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고점이 4.6, 4.8 정도였는데 그를 넘어서 5% 돌파 시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채권 금리 흐름들은 1월, 2월 달에 좀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장기채는 비중을 확대할 기회이긴 한데 단기채는 좀 더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수 주체가 이제 실종된 시장에서 맞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우리 주가가 이제 외국인 동향에 따라서 뭐 결정됐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뭐 올해도 반복될까요? 올해도 좀 심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거래 대금이 4조밖에 안 되거든요. 예. 4조 원대밖에 안 돼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다 1월 달에는 외국인 매매뿐만 아니라 12월 달에 좋았던 수급 환경들이 완전히 반대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위에 그림이 대차 잔고 금액입니다. 보시면은 연말에는 급락했다가 연초에는 급등하는 모습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2022년 11월 중순 이후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 대차 잔고 금액이 13조가 줄었습니다. 왜냐면 배당락 때까지 대차 잔고를 갖고 있으면 배당받은 것만큼 비용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대차 잔고를 확 줄여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연초에는 이게 다시 다 쌓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융투자 쪽에서의 배당 차익 거래인데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12월 달에는, 2010년 이후 12월 달에는 100% 확률, 한 번도 빼지 않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 중심으로. 근데 이 들어왔던 게 1월, 2월 달에 매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지금 12월 초부터 배당락 전까지 금융투자 매수가 3조 3천억 들어왔거든요. 예. 아마 1월, 2월, 특히 1월 달에 이 물량이 시장이 추리되면서 대형주 수급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12월 달에 쇼커버링 매수 들어왔고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는데 왜 별 영향이 없다 그러다 1월 달에는 왜 이 반대 영향이 더 크다고 하느냐. 그 중심엔 다시 외국인이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12월 달 내내 팔다 보니까 쇼커버링 매수, 프로그램 매수의 영향력이 확 반감되었고요. 반대로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많아지고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게 되면 시장의 충격 강도 훨씬 더 커지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자, 그러면 외국인은 팔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긴 호흡에 있어서 외국인은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지면 사고 좀 오르면 정리하고 많이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정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요. 위에 그림 뭐냐면은 한국 12개월 선행 PR과 선진국 PR을 비교해 준 겁니다. 그 그림이 2012년 하반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왔습니다. 즉 선진국보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파란 선은 이익에 대한 상대 강도입니다. 예. 이익은 한국이 엄청나게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은 더 나빠지는데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히 높다라고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좀 차익 실현하려는 심리가 커질 수도 있고, 밑에 그림 뭐냐면은 빨간색이 원화 약세 강도인데요. 이게 올라가면은 달러보다도 원화가 더 약하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1% 오를 때 원달러 환율은 1.5, 2% 오르면서 더 많이 오르는, 그러니까 원화가 더 약해지면서 외국인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 수급엔 부정적인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은 달러보다 원화가 강하다. 외국인 수급엔 긍정적이죠. 그래서 10월, 11월 달에는 이 원화 약세 강도가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7조를 산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더 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1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2021년 이후 저점권에 도달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부터 달러보다 원화가 더 강해지기보단, 아, 이제부터는 달러보다 원화가 더 약해지는 그림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저점 수준에서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12월 들어서 그리고 최근 1월 초까지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강세의 베팅을 이제 하기 어려운 네, 맞습니다. 네. 상황이어서 결국은 그 불확실성이 이제 외국인 매도에도 영향을 네. 미쳤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달러와 앞으로 올해 어떤 모습 보일 걸로 예상하세요? 달러 인덱스는 104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1월 2월 중에는 114를 넘어서려는 흐름들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여기다가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왔거든요. 즉 안전자산 선호 심리,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후퇴, 여기에다가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가 조금 약해지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도 1260원, 50원대에서 좀 반등을 하면서 1300원 중후반까지 좀 한 번 더 레벨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런 흐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외국인 수급이 좀 더 안 좋아지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투자는 계속돼야 되니까요. 네. 우리 1분기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 표에서 그림에서 요약드린 것처럼 1분기 초중반까지는 계속적으로 방어주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 소비주로서 뭐 음식료나 통신을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 그리고 업종 전략은 포트폴리오 투자예요. 그러니까 덜 하락한다라는 측면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달러가 올라갈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반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달러 투자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분기 중에는 채권 시장에서도, 채권도 투자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가 예상했던 그림들은 2022년 7월부터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 23년 하단은 2050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러면은 1분기 중에 만약에 코스피가 2100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하면은 좀 변동성을 활용한 좀 분할 매수, 그럴 좀 준비를 좀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좀 유동성을 확보하셨다면 그걸 좀 잘 지키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유동성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이라도 유동성을 확보하신다면 23년 1분기 중에 나올 수 있는 급격한 변동성 확대, 지수 레벨 다운을 조금 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 이 팀장님 첫 출연하셨는데 네. 자, 코스피 올 한 해 어떤 흐름 보일지 한번 전망해보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레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말씀드린 삼중고죠. 경기와 실적이 불안하다. 기대했던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좀 후퇴할 수밖에 없다.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지금 뭐 워낙 급락을 하고 있는데 뭐 반등은 나오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1월, 2월 중에 코스피가 2100선을 깨고, 전저점을 깨고 2050선, 2000선 초반 또는 이보다 좀 더 낮은 수준까지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은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요. 경기가 안 좋아지는 만큼 물가는 좀 낮아지겠죠.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아마 3월쯤에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는 시그널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유동성 환경들이 다시금 뒤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23년 하반기부터는 기저효과만으로도
경기가 좋아지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23년 2분기 중반부터 좀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그림들이 나오면서 저희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23년 1분기 바닥을 찍고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2022년 내내 시장을 좀 베어리 시장이 봤고 최근까지도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23년 1, 2월 중에 나올 수 있는 바닥에서 좀 갖고 있는 유동성들을 조금 저점 매수하는 데 활용한다면 23년 중에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좀 마이너스가 컸던 분들도 수익을 조금 회복, 손실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런 그림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1분기 중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언더슈팅이라고 하죠. 코로나 때도 코스피가 1500을 깼다가 바로 1700을 회복했거든요. 이처럼 며칠 안 되는 사이에 급격한 하락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더슈팅까지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분할 매수 전략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